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이대훈 선수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실물로는 처음 뵀는데 네. 잘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이 머리 사이즈가 다른 선수가 칠 데가 없겠어요. 머리 쪽이. 아, 머리가요? 머리가 너무 네, 헤드기어 사이즈라고 있어요. 네네네. 같은 체급에서도 저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쓰는 선수들도 있었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야, 태권도 선수들 진짜 잘생겼구나.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대전 광역시청 태권도팀 코치로 이제 선임이 되면서 선수들도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네네네.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이대훈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박사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발의 이 박사 네.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태권도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네, 마지막에 상대 선수도 이제 따봉 원따봉 한번 해주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요새는 또 축구로도 태권도를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축구를 많이 했었는데 레전드급 선수들만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태권도라는 종목의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고 근데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합류를 시켜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저로 인해서 또 태권도를 조금이나마 더 알릴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축구도 하고 태권도도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명 태권 발리슛이라고 해갖고 이제 어떻게 태권도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셨었고 그러시구나. 그러시다 보니까는 태권도 체육관을 또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아기 때였죠 뭐. 한 5살 정도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체육관으로 출근하실 때 그때 같이 체육관에 가서 체육관에서 그냥 퇴근할 때까지 뛰어놀면서 거기서 밥 먹고 이러면서 체력 단련을 했고 그 체력을 기반으로 태권도를 하니까는 어릴 때부터 조금 더 또래보단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대훈 선수가 고3이라는 어린 나이에 진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그냥 국가대표 선발전을 출전하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와 국가대표 선발전을 뛰는구나 그 멋진 형 선배들이랑 어떻게 겨루기를 하면 될까? 아 뭐 그냥 지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고등학교 인사님께서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넌 할 수 있다. 넌 이길 수 있다. 넌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 아시안게임에 나가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세뇌를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네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막상 나갔는데 모든 실업팀부터 대학 선배들을 다 점수차 승으로 다 이기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도 자카른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사상 최초로 3연패 네, 길게는 12년, 짧게는 뭐 9년 정도를 그렇죠. 국가대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국가대표의 유지를 한 선수라는 거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쭉 뻗는 발차기의 비결이 그 긴 다리라고 들었어요. 제가 일단은 뭐 다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아니요, 체격에 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을 좀 다 넣어가지고 발차기를 차는 아 그거 뭐 한번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네, 네, 여기서 뭐 한 이 정도 오! 한 이 정도 오! 한 이 정도 오! 그 정도면 사람 얼굴도 가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외국 선수들이 저보다 키가 훨씬 더 커가지고 뭐 190, 뭐 190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도 이제 얼굴을 때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세계대회 금메달만 무려 29개 아시안게임 3연패 태권도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데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맞아요. 제가 처음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나갔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저도 네. 체중 감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경기력이 잘 안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나가면 너무 금메달을 땄다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너무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우리나라 선수로서 나가면 아 당연히 금메달 때 당연히 네. 이런 금메달 따면은 그 사람이 이제 주목받는 느낌 네. 그때 느낌을 많이 지금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보는 분들도 많이 아쉬워했을 텐데요. 그 올림픽마다 상대 선수의 우승을 축하해 주는 그 아름다운 패자로서의 그 모습이 정말 화제가 됐어요. 2016년에 그 모습이 너무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프랑크리언 대회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마주치면서 경쟁을 했던 친구 선수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겼을 때도 그 선수들이 저를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는 저도 뭐 9번 이기고서 내가 한번 졌을 때 상대 선수는 9번 졌을 때 저를 다 아 역시 너 너무 잘해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저는 한번 지고서 속상해하는 면은 제가 너무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질 때마다 그냥 같이 서로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태권도계에 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대원 선수가 태권도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와 나눔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선수 생활 동안 했던 태권도의 그런 경험적인 부분을 지금 유망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를 응원해줬던 거를 제가 저처럼 되기를 꿈꾸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응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Walls were never made for freedom And I break every single one to see your face 힘들 때 만나서 이야기만 해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또 다시 난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오늘 저랑 만나고 얘기를 하고 힘내라고 하면 내일, 내일 모레는 또 힘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편이죠. 주변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서 하는 어려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을 하루하루씩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죠.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해주면은 더 이 친구가 힘을 낼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